여러분 안녕하세요. 떨어질 것 같아. 오늘은 정말 잘 썼다 2020년 정말 잘 썼다 템 연말 결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이 왕관은 클리오에서 시딩 제품을 보내주실 때 주셨던 왕관을 제가 살짝쿵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 클리오와 전혀 무관하고요. 이 왕관만 그냥 살짝쿵 제가 스킨케어부터 색조까지 제가 2020년에 정말 잘 썼던 아이들 이렇게 연말 결산템을 가지고 왔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토너부터 갈 건데요. 이지앤트리 히알루론산 토너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첫 사용감부터 그냥 반했던 제품이에요. 되게 콧물형 제형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끄덩거리거나 끈적거림이 전혀 없어요. 얘를 발랐을 때 건조한 상태에서도요. 그냥 촉촉하게 딱 씌워지듯 보습감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토너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형의 토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어워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너 패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토너 패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거즈 패드는 지금 세 통 넘게 썼어요. 거의 네 통째 사용하고 있고요. 이 크림 패드는 지금 한 두 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변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을 해서 저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좋은 제품들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고 사서 인증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리그램을 해서 스토리에 올리거든요. 거기에서 이 제품 진짜 사셨던 분들이 저한테 다 인증 스토리를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믿고 써도 되는 두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얘네는 진짜 공병을 너무 많이 본 아이들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둘 다 촉촉한데요. 거즈 패드는 조금 각질 관리 위주로 해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가볍게 토너 패드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아요. 이 더마토 시카 거즈 패드는 양쪽 솜면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때에 맞춰서 사용하기 좋고 굉장히 묽은 에센스 타입의 토너가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크림 패드는 얘는 솜에 호불호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솜이 진짜 부드럽고요. 발랐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 애기 살처럼 이렇게 감촉이 진짜 좋은 아이입니다. 에센스도 약간 농축되어 있는 에센스가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 패드 하나로 보습도 동시에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안 쓰신 분들이면 제발 꼭 한번 써보세요 템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에센스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에센스는 제가 진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어머 하나 더 있어. 공병 지금 다 돼가는 거 제가 여기다 챙겨놨다. 진짜 이거 이렇게 하나 더 총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에센스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조금이라도 다 썼던 거 좋았던 거는 다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그걸 다 가지고 오기에는 영상 분량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쓸 제품들은 2021년에도 계속 보여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기준을 공병이 거의 보일랑 말랑한 그리고 반통 이상 쓴 아이들로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 잘했죠? 에센스는요 일단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시카 세럼이에요. 요거는 지금 공병을 본 상태입니다. 이 시카 세럼은요 무난하게 편하게 바르기 좋아요. 그래서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발랐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고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손이 제일 자주 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병을 되게 금방 본 아이였거든요. 촉촉한 제형인데요 보습력이 좋아요.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이에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 썼어요. 얘도 시카 세럼이랑 살짝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발랐을 때 부담 없고 속건조는 채워줌과 동시에 그 건조함이 금방 날아가지 않는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적은 양으로도 그냥 수분이 피부에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나서 화장 전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전혀 밀림이나 들뜸이 없어요.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에센스들은 전부 다 밀림이나 들뜸이 없어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되게 물 같은 제형인데요. 얘는 두루두루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에요. 모델링팩에다가도 활용을 하고 메이크업 전, 후 상관없이도 활용을 했던 아이였는데 그 웰라주의 그 원데이 키트랑 정말 비슷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아이예요.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컨디션을 싹 끌어올려주고 싶을 때는 이 세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네프 하이드라 시카 앰플인데 이거는 말해 뭐해 템. 제가 이 앰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쿨링감이 일단 좋아요. 그래서 홍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쉽게 피부에 열이 오르시는 분들이 사용해 주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뭔가 편안하게 진정 집중을 딱 시켜주기에 되게 좋아요. 발랐을 때 굉장히 소프트하게 촥 피부에 싹 가볍게 스며드는 사용감이 정말 장점인 아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거는 짜자잔. 얘도 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토피이신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올리브영에 갔을 때 약간 바디로션도 필요하고 좀 볼까 해서 얘를 테스팅하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딱 가지고 온 아이인데요. 얘는 제형감이 정말 특이해요. 손에 이렇게 문질러 보잖아요. 촉촉한 물 제형으로 바뀌어요. 진짜 스며들듯이 피부에 싹싹 얹어져서 얼굴에 사용해도 되고 바디에 사용해도 돼서 샤워하고 나와서 일단 토너부터 바르고 얼굴에 이 아토로션을 바른 다음에 그냥 이 제품으로 몸까지 그냥 싹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아기들한테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순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로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바로 이거예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이번 연도는 사실 아임프롬의 이 마스크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예전에 뽐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 연말 결산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얼굴에 올렸을 때 큰 자극이 없어요. 무엇보다 크롬 마스크를 그냥 올려놓고 방치를 살짝 해둔 다음에 물로 같이 녹여주면서 롤링하잖아요. 맨질맨질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기 피부로 바로 돌아가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 이걸 하고 나면 내 살갗이 이렇게 부드러웠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바로 요거예요. 얘는 엘리메르 아보카모 헤어팩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완전 손상모이신 분들도 다 묻혀주시고 금방 헹궈도요. 와우. 비단 같은 머릿결의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너무 바쁠 때는 아침에 샴푸만 그냥 하고 트리트먼트 못할 때도 있거든요. 얘를 사용을 해주면 방치를 얼마 하지 않아도 진짜 부드럽게 이 머릿결에 코팅이 싹 씌워지는 단백질이 좀 팍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입이 닳고 진짜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던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입니다. 그것도 거의 다 썼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지만 제가 라운드랩에 역제안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저랑 제발 이거 마켓해주시면 안 되냐고 마켓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했었는데 약간 마켓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하지는 못했던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방팔방 제가 입소문을 막 다 내고 다니는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라운드랩 담당자님이 보고 계신다면 요즘 친구들은 전화를 이렇게 한다면서 저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연락주세요. 정말 산뜻한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이에요. 백탁 현상 없고요. 눈시림 현상 없습니다. 저의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템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쿠션을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꾸준하게 쓰는 제품들도 예전에 다 광고를 했던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잘 썼던 애들. 일단 공병을 본 쿠션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치카이치코 신 레이어 커버 쿠션 22호 하은이라는 컬러예요. 이 신 쿠션은 일단 진짜 너무너무 얇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22호가 저랑 피부가 찰떡이더라고요. 어머,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거의 이거 다 썼어요. 거의 다 써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얘는 피부에 덧발라도 전혀 막 들뜸이나 그런 거 없고요. 약간 발랐을 때 속건조는 좀 채워주면서 겉은 살짝 세미매트하게 잡아줘요. 정말 얇게 딱 픽싱이 되면서 깔끔하게 그냥 탁 잡히거든요. 그리고 커버력도 좋은 편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쿠션 호수가 되게 다양한 편입니다. 치카이치코 제품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우드버리 쿠션이에요. 요거 우드버리 시크글로우 워터 쿠션인데 뉴트럴 베이지 22호거든요. 우드버리는 제가 아이라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붓펜 아이라이너도 진짜 잘 쓰고, 채우라는 크리에이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케이스는 사실 좀 안 예쁘거든요. 근데 제형감이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얘는요, 발랐을 때에도 이 스펀지가 굉장히 말캉말캉한 제형이어서요, 촉촉한 느낌이 함께 돌면서 글로우한 광이 싹 펴지는 그런 아이예요. 촤르르한 건강한 물광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 아이를 사용을 하고요. 얘가 약간 글로우한 워터 쿠션이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들에게도 완전 추천드리고요. 이 마스크에 잘 묻는 제형이기는 해요. 근데 그 마스크를 살짝 벗고 다시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진짜 말끔하게 그냥 다시 탁 하고 방금 메이크업한 것처럼 올라가는 제형이어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형입니다. 채우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은 여름에 정말 잘 썼던 제품이에요. 투쿨푸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띵드 에클라스 세팅 쿠션 이오 아이보리. 이것도 제가 여기 보시면은 클리오 쿠션 퍼프가 들어있는데 아마 이렇게 다 써가지고 제가 쿠션만 갈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새틴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이에요. 여름에 진짜 잘 썼어요. 얇게만 발라도 조금 이렇게 딱 픽스가 되게끔 잡아주기 좋은 제형이고, 유분이 잘 나시는 분들은 무너지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럴 때 요거 얇게 그냥 싹 깔아주면은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여름에 되게 잘 사용을 했던 아이입니다. 사실 케이스도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루나 제품이랑 네케르 제품인데 마레모에템 아시죠? 지금 현재 베이스 상태도 네케르 쿠션이에요. 제가 더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깐달걀 재질이에요. 발랐을 때 피부를 되게 깐달걀처럼 싹 잡아주기 좋아가지고 완전 글로우하고 막 물광이 팡팡팡 나게끔은 피부 표현을 조금 못하잖아요. 마스크를 껴야 돼서. 근데 이 아이는 막 물광이 돋는 느낌은 아니지만 피부가 굉장히 맨질맨질하게 착 잡아주고 커버력도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제품인데 안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 언니 섀도우 뭐예요 하고 제일 많이 물어봤던, 이 섀도우만 하면 언니 오늘 메이크업 뭐예요 하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부티크 진저이거든요. 버릴 색이 하나도 없어요. 웜톤들한테 완전 소리질러템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아이인데요. 진짜 화사해요. 그래서 봄웜, 가을웜 상관없이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 펄도 너무너무 예뻐요. 발색감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펄이 무겁거나 어둡지 않아서 제가 유독 진짜 잘 바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웜톤들에게 진짜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템으로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우더 타입의 시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힙앤템이에요. 롬앤의 베러덴 치크 피치칩 그리고 텐저린 치크. 제가 이 제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뽀용뽀용하게 뽀샤시하게 색감이 올라가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제형이어서 제가 이거를 사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가로도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쟁여놓고 있을 정도로 진짜 치크가 맛집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블러셔입니다. 다음은 크림 블러셔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게 무드 컬러, 이게 디어 컬러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둘 다 그렇게 엄청 웜한 느낌은 아니지만 웜이 사용을 해도 그냥 탑 피부에 달라붙고 예쁘게 사용하기 좋은 아이여서 가지고 왔고 요 아이들은 제형이 정말 칭찬의 템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블렌딩을 하면 할수록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크림 블러셔예요. 그래서 마무리감도 되게 매끈해지면서 보송하게 잡히기 때문에 바르기도 너무 쉽고 먼지도 잘 안 달라붙고 이거는 진짜 물건이다. 정말 칭찬의 템입니다. 브로우 두 개, 아이라인 하나, 마스카라 세 개 이렇게 골고루 아주 가지고 왔어요. 짠! 이 두 가지의 특징은요. 정말 얇고 그리기 편하고 부드럽게 발리지만 눈썹에 싹 색감이 올라오는 아이여서 클리오 제품은 뾰족하고요. 스틸러 제품은 살짝 각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썹을 그릴 때도 너무너무 수월하게 쉽게 그리기도 좋고요.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해서요. 엄청 진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스무스하게 올라오기 좋아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마레 모에템?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제 영상에서 솔직히 10개 영상을 만들면 10개 중에 한 8번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지겹도록 빈도가 많은 요 아주 유물인 아이죠. 없으면 안 될 템인데 아 참 잘 만들어요. 평생 온고잉 해주세요. 진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얇아서 그리기도 편하고 점막 채우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일단은 색상도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마스카라는 총 3가지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클리오, 입큰, 디어온 이렇게 3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너지지 않아, 번지지 않아, 팬더가 되지 않아 이렇게 두 가지. 얇은데 엄청 풍성하게도 올라가고 볼륨감 있게도 올라가요. 깨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올한올 올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좋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곧 저의 직업템이 될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올 한 해 정말 잘 사용했던 아이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다 화사하고 베이스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라비오뜨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라비오뜨가 립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코르크 누드라는 컬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은은한 베이지 누드 컬러가 나는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베이스로 살짝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이 라비오 코르크 누드 컬러를 진짜 자주 사용을 해요. 생각보다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립 밸러. 제가 이번 연도에 보니까 투쿨포스쿨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투쿨포에서 뽑은 색감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감이어가지고 아까 섀도우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립도 진짜 잘 썼어요. 요 색상인데 이거는 살짝 핑크빛이 도는데 톤이 다운되어 있는 핑크빛이 도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도 베이스로 발랐을 때 이 되게 은은하면서 로즈빛이 나지만 분위기는 조금 있는 핑크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 컬러를 되게 잘 썼어요. 릴리바이레드의 이 무스 라이어 틴트 있죠?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얘가 라즈베리 살구인데 살짝 입술에 각질 부각이 있어요. 살짝 있는데요. 이거 발랐을 때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포인트 립으로 싹 깔아주면은 그 각질 부각이 그냥 잠재워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의 무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못해요. 일단 라즈베리 무스인 척은요. 이거 진짜 연하게 바르잖아요? 딸기우유 재질이 살짝 나요. 그래서 쿨톤의 느낌이 나는데 웜톤이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베이스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요. 웜톤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발랐을 때 코랄기가 팍 도는 컬러인데 코랄 잘못 바르면 여러분 입술 되게 토인 같고 뭔가 얼굴이 좀 노래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겉절이 코랄인데 너무 오렌지빛이 강하지가 않아. 그냥 좀 화사한 흰빛이 들어가 있는 코랄이어서요. 그래서 2020년에 정말 잘 사용을 했답니다. 마지막은 단종 방지라는 페리페라 제품이거든요. 완전 쿨한 제품인데 살짝 형광기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상하게 저 완전 빼박 웜톤인데 이 단종 방지 요 아이를 바르면 되게 피부가 그냥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품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2021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생기를 찾자는 의미로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브랜드들 진짜 좋은 제품들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짜 아쉽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 그리고 오늘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제가 매번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도 이제 셀프로 고생 많았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줄게요. 예쁜 제품들 만들어주신 우리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담당자님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조금 축축 처지고 우울하기도 했던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달려오지 않더라도 걸어서 천천히라도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올해 수고했다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올해 잘 남은 기간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더 활기차고 행복한 일 가득하게 기원하면서 맞이해 봅시다. 여러분들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늘 목이 너무 아파.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인스타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